자, 카네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줄기 부분 아웃라인을 해볼게요. 자, 수실은 한 30에서 40 정도로만, 울산은 조금 짧게 쓰는 게더 좋아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바늘에 실을 끼워 주시고요. 한쪽은 짧고 한쪽은 길게 한 다음에 긴 쪽에 매듭을 짓는 거죠. 그래서 바늘 쭉 잡은 다음에 매듭 지을 실 손가락 위에 올려놓고 바늘 갖다 대세요. 그리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쪽을 감아줍니다. 감아주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매듭의 구슬이 굉장히 커지니까 한 세네 번 정도 감아서 매듭을 짓고 바늘을 쭉 빼주면서 끝에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자, 이게 기본 시작 방법이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아웃라인과 이파리는 피쉬본 스티치를 할 건데요. 먼저 뒤에서 실 빼주시고 이 실을 좌측으로 잡아주세요. 1번 여기 나오고 2번 들어가고 1번하고 2번 가운데로 3번 나와주세요. 한땀이 됐죠. 한땀이 된 거에 우측에 실이 나왔습니다. 이거 다시 왼쪽으로 보내주시고요. 여기가 1번, 2번, 가운데로 3번 다시 나와줄게요. 반복해서 이 작업을 계속 해주는 게 아웃라인 스티치입니다. 쭉 해줄게요. 자, 끝까지 전부 다 내려왔으면 지금 끝에 선 완성된 구멍으로 들어가도 되고요. 반땀 더 가서 조금 더 날렵하게 표현하려면 반땀 더 가서 마감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끝. 자, 이제 옆에 있는 피쉬본 스티치 한번 들어가 볼게요. 피쉬본 스티치는 가운데 부분에 2분의 1까지 길게 선을 내려주고요. X자를 반복하면서 면을 채워서 갈 건데, 지금 좌측에서 나왔죠? 좌측에서 여기 우측으로. 그리고 또 우측에서 좌측으로 X자 만들었어요. 요거 계속 반복해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선 따라서 살짝씩 내리면서 X자 해줄게요. 자, 끝에 부분은 이렇게 선을 따라서 가다 보면은 조금 작아지는 V자 형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요거 끝까지 연결을 하면서 줄기에 붙도록 해주세요.
다른 쪽 입도 완성하고 올게요. 자, 이제 꽃 부분을 만들어 볼 건데요. 꽃 부분은 테스를 만드는 건데 이런 단단한 보드지나 카드가 있으면 더 편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실을 감아서 완성을 할 건데요. 이렇게 하면 요거의 절반보다 조금 더 작은 이 정도의 꽃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요거의 절반보다 조금 더 작은 꽃이 만들어지고요. 지금은 여기에 맞춰서 감아주시는 게 이쁠 것 같아요. 이렇게가 한 바퀴, 두 바퀴. 저는 30바퀴 돌렸고요. 30바퀴 돌린 후에 조심히 빼내주고 여기 있는 실을 잘라준 다음에 옆에 잠깐 둘게요. 그리고 약간의 실을 잘라서 준비를 한 후에요. 바늘에 넣어줍니다. 바늘에 넣어서 테슬 밑에 있는 부분을 단단하게 조여줄 건데요. 이렇게 통과하시고요. 매듭은 필요 없어요. 자, 여기 가운데 부분 잡으신 후에 바늘 내려놓고 바늘 끝부분에 있는 실로 감아줄 거예요. 여기로 잡으시고 중앙 부분에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정도 돌린 다음에 중앙이 맞는지 확인해 주신 다음 맞으면 꽉 당겨 주세요. 그리고 꽉 당기면서 3, 4바퀴 정도 감아 주세요. 그리고 잡은 거 단단하게 잡은 다음에 반으로 접어주고 옆선으로 정리를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밑둥 부분도 감아 줄게요. 이 정도 마찬가지로 약간 느슨하게 한 바퀴를 돌려준 다음에 이 정도로 모양이 됐으면 좋겠다 하면 꽉 당겨요. 당기신 다음에 몇 바퀴 더 돌려주실게요. 그리고 끝에 바늘 걸어놓은 거 있죠? 여기서 몇 바퀴를 몇 번 통과를 할게요. 왔다 갔다 통과하면서 단단하게 조여주세요. 거의 또 통과. 요거를 단단하게 잘 당겨 주셔야지 테슬을 나중에 자르더라도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과를 하면서 단단하게 당겨 주셔야 돼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한 5번 정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여기 있는 이 꽃을 여기 밑둥 있는 부분에 그대로 바늘 통과하면서 고정을 해볼게요. 고정하시고 이 주변 부분도 얘랑 더 단단하게 고정이 되게끔 한 땀씩 원단과 같이 꿰매주세요. 빙 돌려가면서 꿰매줄게요.
자, 뒷부분에서 매듭 묶어줄게요. 자, 여기까지 꽃 부분이 완성이 되었고요. 여기 꽃 위에 있는 테슬은 나중에 완성 후에 잘라주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꽃받침 부분에 녹색 부분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사로 씨를 넣어준 다음에 두 겹을 준비해 주시면 더 빠르게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세 겹이나 네 겹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교하게 하고 싶으시면 둘을 묶어서 해 주시고요. 여기 있는 끝부분을 테이프로 잡고 시작을 할게요. 자, 윗부분은 꽃이 움직이거나 걸리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 테이프로 꽃 부분을 고정을 하고요. 밑에 스트레이트 두번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스트레이트 두 번. 해주시고. 약간 끝에 쪽으로 이렇게 빠져나온 다음에 버튼홀 스티치라고 하는데 실 위로 잡으시고 녹색 부분 아래로 들어가서 위로 나와주세요. 이러면서 실은 바늘에 걸어서 우측으로 빼주시고요. 바늘을 위로 잡아당겨 볼게요. 이렇게 고리가 생겼습니다. 걸렸고요. 이 방법을 계속 반복해서 아래 위 통과한 다음에 실 좌에서 우로 걸어주고 위로 당겨줍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횟수를 계속하면서 8번 정도 해주셔도 좋아요. 이거는 테슬의 크기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걸어서 끝에까지 왔으면 여기 위쪽으로 들어가 줄게요. 그리고 스트레이트를 한번 해도 되고 두번 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한 번만 하고요. 그 스트레이트 한 윗담으로 나와 주시고요. 이 스트레이트 한 실과 밑에 짜 내려가 위에 실, 여기랑 스트레이트 한 실. 요렇게 두개 잡으시고 똑같이 좌에서 우로 실 걸어줄게요. 또 위에 스트레이트 윗면, 버튼홀의 윗면과 스트레이트 한실 같이 잡아서 두개다 버튼홀. 이렇게 반복해서 뜨개질 하듯이 짜 내려가는 거예요. 자, 빨간 실은 전부 감춰주는 게 좋아서 빨간 실 뜨지 말고 이렇게 녹색 실만 뜨려고 노력해 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제 스트레이트를 하면 이 공간이 너무 작아서 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스트레이트 없이 자 내려갈 건데 전부 다잘 필요는 없고요. 이 크기가 줄어들면서 여기 들어가는 횟수도 조금 작아져도 됩니다. 윗면만 잡고 통과. 윗면만 잡고 통과. 입체 스티치라서 어려운 스티치입니다. 그래서 버튼홀 스티치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하고요. 버튼홀 스티치의 기본이 돼서 요 디태치드 블랭킷 스티치를 하는 거라서 버튼홀 스티치의 이해도가 조금 있어야지 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윗면을 떠서 공간이 조금씩 작아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있는 윗면을 전부 뜨고 있어요. 근데 공간이 작아지면 한 세네 번만 떠도 여기가 다 숨겨집니다. 그래서 감춰질 때까지는 윗면을 꼼꼼하게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감춰줄 건데요. 이렇게 남아있는 거는 몇번 왔다 갔다 하면서 땡겨주면서 여기를 걸어서 안으로 다시 들어가고요. 어느 정도 면적이 조금 남아있을 때, 땡겼을 때 늘어나면서 여기가 가려지는 거라서 작게 남았을 때이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걸어서 다시 들어갑니다. 이렇게 마감을 해주면 전부 다 감춰졌고요. 입체적으로 표현이 됐어요. 자, 뒤에서 매듭 지을게요. 자, 꽃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나왔는데, 여기 끝에 있는 부분은 이렇게 손톱 모양으로 잘라서 입체적인 꽃을 만들어주겠습니다. 끝에 부분 고리 잘라주면서 예쁘게 다듬어서 정리해볼게요. 감아주는 횟수에 따라서 볼륨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20번에서 30번 원하시는 대로 한번 감아서 만들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입체로 이쁘게 다듬어 주시고
울사라서 좀 옆에 물들인 것처럼 실이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아까 고정하고 남았던 테이프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다듬어 주세요. 그러면 입체적으로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